높이 한번 올려. 손 높이. 손 높이. 손 높이. 함성과 함께 5,000원 박수를 크게 쳐보냐. 지금부터 박수와 함성 시작!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층의 인사를 바로 시작하러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의 국화꽃 향기 올해도 맛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한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17년 화순 국화향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화순군은 전남대학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자리 잡고 있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도 이곳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순의 아들 대림중학교 이용대입니다. 화순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 이용대는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더 열심히 운동해서 화순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군 화이팅! 산이체 화순! 가을롭게 많이 놀러오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동 묵념. 주위에 영업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국가축제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국화 보러 오셨습니까? 공연 보러 오셨습니까? 공연 보러 오셨죠? 제가 눈치챘어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는 공연을 즐기시고 내일이나 모레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화순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화를 우리 구충권 군수님하고 여러분들께서 50만 송이나 키워놨다고 하니까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화순의 국화의 향기가 우리 전남의 골골마다 학교마다 널리 퍼져서 우리 학생들이 맑고 향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화순의 국화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금잔디가 바랄게요. 우리 전남방송 개국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완전 뜨겁고요. 완전 화사합니다. 역시 우리 화순 정말 꽃입니다. 전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화순 국화축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신유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가수 조정욱입니다. 오늘부터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재미있는 축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야, 전남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화순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제, 국화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시민 여러분, 이 국화축제 마음껏 즐기시고요. 지금 전남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아세요? 저 김연사인데요. 지금 스테이지 끝나고요. 지금 내려왔는데 정말 화순 국화향연축제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남 여러분들이 정말로 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노래를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화순 국화향연축제 대성공으로 끝나길 빌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진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순 국화축제 정말 멋진 곳이 많은 하순에서 이렇게 국화축제 열려서 정말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방송 개국 1주년 지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순 국화축제가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가을 되면 온지 나가고 싶잖아요. 그때 꼭 한번 가수 국화축제에 놀러오세요. 남산에를 축제를 왔는데 제가 어제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근데 갈수록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그 조그만 한데도 그래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거 엄청 좋습니다. 와, 처음 왔는데 와, 사람도 엄청 많고 와, 보기도 좋고 지금 음식도 맛있고 많이 놀러 오십시오.
주황색 국화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란색이 더 밝아 보여서 좋아요. 아 기분 좋죠. 매일 일하다가 주말에 시간 내서 이렇게 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예. 또 광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오기도 편하고요. 바람 쐬러 나와서 기분 좋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좀 놀랐어요. 광주에 사는 고모야 같이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쉽다. 다음에 꼭 같이 오자 하순해. 서울에는 맹구 하순 국화축제 한번 놀러 오시게. 하순 국화축제 많이 오세요. 하면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여기 주변에 뭐 만들 수 있는 거,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 꽃구경 말고도. 꽃도 국화꽃도 많이 보고 내가 말한 대로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니까 먹을거리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만족도가 너무 커요. 어떤 부분이? 국화꽃을 천천히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 올레길 자체의 그 위적인 감각에 그 사람들이 돌 수 있는 반영 같은 그 길들을 조금 그. 국화에 이게 국화축제니까 많이 하순에 여기 축제가 좀 성공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꽃송이도 더 많고 꽃은 너무 싱그러워서 예, 소리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빨리빨리 놀러 오세요.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눈으로 보는 거다 하고 인심으로 사진으로 추적하는 거다 하고
하시는 감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색깔은 너무 다양하고 이쁜 것 같아요. 특히 향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 하선 국화축제 왔네. 가을은 역시 국화의 계절이야. 한번 놀러와. 사진을 하고 있는 우리 하스지 의대원들, 사진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진업을 사용하려 해서 많은 일이 있고 일자리도 많이 유포하고 있지만 실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이분들하고 많이 교감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을 맺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추억 있는 추억의 사진을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찍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톡톡블럭이라고 아이들이 지능 발달에 좋고 집중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체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모양을 보고 자기가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색을 다르게 만들거나 그래서 5세부터 초등학교 뭐 6학년까지도 여러 아이들이 만들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동선이 굉장히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 네, 조명조명이 잘 모여 있어서 이렇게 관람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애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뭐 노란색 국화가 아무래도 국화 대표적이니까 노란색 국화가 펼쳐져 있는 게 예뻤어요. 저도 이 학교에 올해 처음에 왔는데 소규모 학교인데 저희 전교생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 예술 사업으로 사진을 2년간 운영을 해와서 올해는 주제가 인물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규현이라는 아이가 다른 친구의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애들의 숨은 재능도 알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작은 학교에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전시해 주었습니다. 광주 NC한 요델 클럽이고요. 네, 저는 이 관역 음악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장소에서 국화꽃하고 알프스 민속음악하고 너무 잘 어울린 것 같거든요. 컨셉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관객들도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저희들도 막판에 날씨가 좀 쌀랑해졌는데 신나게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국화가 있는데 코끼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처음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꽃들이 예쁘게 잘 피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세대 아니냐? 저희 이쪽에 이제 아버님 되시고 처갓집 장인 집사랑 우리 처남대 그다음에 우리 조부사 처음으로 이런 축제 와봤는데
장사과 이런 체험도 있는 것도 처음 와봤고 느낌도 새롭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하는 축제, 큰 축제들도 있으니까 많이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나 결혼식 끝나고 한번 가족들 나들이 할 겸 해서 오게 됐어요. 아. 가을에 국화의 이런 정취도 느끼고 가족끼리 또 함께 시간을 나누니까 정말 감회가 또 새롭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또 커서는 이렇게 나눌 시간이 적어지니까 나는 참 좋네요. 하순 지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기가 남산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꽃길로 변할 줄은 너무너무 상상도 못했어요. 하순을 하소요.